반갑습니다, 여러분. 여성가족부 박현숙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한국의 여성 인력 활용 재고와 여성 고용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저로서는 영광입니다. 그럼 지금 뭐 이민재 회장님께서 여기를 주최해 주신 뭐 401 이사장님, 아데나워 재단 한국 소장님들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여기를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그 발표할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OECD의 장기 그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그 대한민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2011년 기준 그 72.5% 수준인 생산 가능 인구가 2060년에 이르면 전체 인구의 절반이 되고 이에 따라 2031년부터 2060년까지 30년간 평균 GDP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OECD 보고서는 대한민국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남성 수준으로 올릴 경우 향후 20년간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1%포인트 추가 상승시킬 수 있다고 예상하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IMF의 라카르드 총재는 한국의 경우 아직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여성 인력이 있기 때문에 저출산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에서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경제 성장을 이루려면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 화면에서 보이는 그래프가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정책의 네 평면입니다. 진입, 지속 근무, 재진입, 승진, 대표성에 있어서 검은 그래프는 OECD의 평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붉은 그래프는 대한민국의 현재를 보여줍니다. 초기 진입은 양호합니다. 그렇지만 출산을 기점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되고 재진입의 기회가 취약하고 제대로 승진하지 못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라색 잠수함처럼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 정책의 목표입니다. 다음은 한국의 여성 고용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53.9%로 여성 고용률이 OECD 평균 수준에 비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20대에는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보다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30대로 들어서면서 무려 34.7%포인트 차이로 역전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 이유는 출산 육아를 거치는 30대의 경력 단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사는 저희가 13년도 경력 단절 여성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대 여성의 47.5%, 30대 여성의 52.5%가 임신, 출산, 육아가 경력 단절의 이유라고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취업 여성 중 경력 단절 경험이 있는 여성은 무려 58%나 됩니다. 다음에 보시는 그림에 있어서 좌측 그림을 보시면 아까 1세션에서도 여성의 가사 부담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 대한민국 남성 중에서 전업주부의 남편은 하루 39분, 직장만 남편은 하루 37분 육아와 가사 일을 합니다. 반면에 직장맘은 3시간 20분 이상 더 남성에 비해서 5배 이상 더 집에서 일해야 합니다. 또한 OECD 평균 근로시간은 1770시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160시간으로 무려 393시간이 많습니다. 직장에서는 장시간 근로, 가정에서는 육아와 가사 부담 등으로 여성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다음 다시 네 가지 평면의 정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서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세 가지가 있습니다. 리텐션입니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곳, 유연한 근무 시스템, 그리고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입니다. 무엇보다도 경력 단절 예방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재의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법의 일환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 예방의 첫 번째로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집을 포함한 보육시설의 경우 수요 대비 공급은 충분합니다. 다만 국공립에 비해 민간 어린이집의 수준이 떨어져 국공립의 수요가 몰리는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민간 어린이집의 수준을 올리기에 평가 인증 제도, 투명한 정보 공개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맞벌이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는 어린이집에 맡기기 싫은 영아를 종일 돌보고 출퇴근 시간이나 어린이집 시간 사이의 시간대에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 돌봄이 사업을 통해서 시설 보육의 사각지를 메꾸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예방 정책으로서 두 번째입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정책 1순위는 양질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입니다.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었다라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을 때 30대가 34.7%, 40대가 40.9%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양질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하여 인건비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대폭 늘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기업의 위탁을 받아 채용된 인력에 대한 직무 소양 교육을 실시해서 빠른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예방정책의 세 번째로는 여성의 경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장 문화가 가족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가족 친화 경영은 직원의 행복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져옵니다. 가족 친화 기업에 있어서 여성가족부는 2008년부터 가족 친화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직장 어린이집을 만들고 직원들이 마음 편하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이를 위한 가족 친화 인증 기업에 있어서의 효과를 말씀드리면 기업의 이미지도 좋아져서 입사 지원율이 상승한 경우가 50%나 된다고 하며 또한 기업들의 평균 이직률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는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의 확대를 위해서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과 MOU를 맺어 가족 친화 인증 중소기업에는 1 내지 1.5%의 금리를 우대해주고 또한 각종 정부 사업에 참여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된 여성을 다시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리스타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에 있어서 경력단절 여성 중에 53.1%가 재취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72개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국에 14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여성의 경력, 지역 등의 마침력 구직 상담과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수요에 맞춘 직업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 여성과 구인 기업을 매칭해 취업으로 연계합니다. 또한 그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에 지원을 해주는 인턴십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취업자에 대해서는 가사 양육 지원과 경력 개발 지원을, 채용 기업에는 양성평등 교육과 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서 고용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기준으로 21만 여성이 이 센터를 이용하였으며 이 중 10만 8천 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 일하기 센터는
정부와 국가와 지방이 재정 부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센터가 지역사회의 중심적이고 성공적인 여성 일자리 지원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 대표성 제고입니다. 먼저 공공 부분에 대한 대표성 증진을 위해서 정부는 정부위원회 여성 비율을 2017년까지 40%로 늘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까지 정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40.9%의 계획에 이제 효과가 있었고요. 현재는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직 여성 공무원을 현재 9.9%에서 15%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에서도 기관별 특성과 여성 인력 활용 등 실정에 맞게 올해 처음으로 여성 관리자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행 실적을 경영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현황을 공시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 공시 서식에 임원의 성별 구분이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들어서 기업 스스로 여성 관리자를 적극 육성하고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 전문직 여성 등을 대상으로 특화된 경력 관리와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중간 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들과 네트워크 관리를 통해서 조직의 핵심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세계경제포럼과 정부 부처, 민간기업, 단체 등 117개 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여성인재 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를 만들었습니다. 올해 6월에 구성하여서 3년간 한시적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TF에 참여한 기업들이 여성 고용 확대, 일가정 양립, 여성 대표성 제고 등 분야별로 실천 계획을 수립 이행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 확산하여 여성 인력 활용과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올 12월에는 성과 보고 대회를 가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서 범정부적 관심과 협력을 유도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TF에서는 현재 우리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정책조정회의라든가 경제관계장관회의, 여성고용TF와 함께 연계해서 성과를 점검하고 정책의 약한 고리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속근무라든가 여성의 재취업, 그리고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국민들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과 같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제도와 사업들을 국민들에게 잘 알려주어서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가정 양립 정책 등 정보를 모두 모아서 생애 주기별, 수혜 대상자별로 제공하는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서 현재 보급하고 있습니다. 여성 고용 정책들이 이렇게 차질 없이 추진이 된다면 2017년 국민의 삶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직장을 그만두었던 여성들은 각자 수요에 맞는 보육,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여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또한 엄마에게 편중되어 있던 육아 부담도 남성의 육아휴직을 통해 분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획일적인 재취업 교육 훈련을 받던 경력 동절 여성은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훈련을 받게 됩니다. 또 전일제가 부담스러운 여성은 양질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로 새롭게 일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매일 야근이라든가 회식하던 직장 문화는 정시퇴근, 가족과 함께 하는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로 바뀌고 유리 천장에 좌절해야만 했던 여성들은 능력만 있으면 임원 관리직으로 승진하여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신흥국이나 인터넷과 같은 신기술이 아니라 바로 여성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2014년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 단절을 겪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 능력과 열정을 가진 여성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때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경력 단절 대상으로 하는 그 경력 단절 새일맘 여성 비상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경력 단절 여성이 자기한테 보내는 응원 메시지를 쓴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날고 싶다. 잠시 둥지에서 날개를 접고 새끼들 곁에 있을 뿐. 언제든지 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더 크고 강하고 멋진 날개를 달고 더 높이 더 멀리 비상할 수 있는 맘들이여. 날개를 활짝 펼쳐라. 이런 그 본인의 그런 메시지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그 경제 성장 및 양성평등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그 100% 활용되지 못한 여성이라는 자원이 더욱 활용됐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지금 현재 그 취업하고 있는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아까 그 경력단절 여성이 쓴 메시지처럼 이분들이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